시작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이제 말복이 지나고 날씨가 엄청 선선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을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가을 메이크업 하면은 브라운, 말린, 감, 버건디 그런 색감들이 가을에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쿨톤을 위한 가을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모두 다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따라와 따라오라구 따라와 베이비.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머리카락이 좀 흘러내리지 않게 핀을 꽂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샘물 스킨 세팅 톤업 선베이스를 바른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하긴 할 건데 어제 제가 헤라 블랙파데 이걸 썼거든요. 근데 그 라이브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베이스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은 립을 많이 물어보는데 정말 립만큼이나 베이스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이거를 쓸까 하다가 이거는 왠지 좀 나온 지 됐잖아요. 이미 되게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오히려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어반디케이에서 파운데이션이 새로 나와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어반디케이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돼 있네요. 호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네요. 보이시죠? 근데 파운데이션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되게 특이해요. 여기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제가 핑크는 너무 핑키해가지고 저한테 또 생각보다 안 맞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제가 30NN입니다. 이 정도면은 딱 저한테 맞는 화사하지도 어둡지도 않는 브러쉬는 피카소 131 브러쉬예요. 여기 피카소 브러쉬가 또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좋긴 한데 근데 살짝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그런 라인으로 나왔더라고요. 또 괜찮아 이게. 물론 그 기존의 그거만큼의 그런 검 색깔만큼의 그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커버력이 괜찮네요 진짜. 아이고 내가 머리카락 길었을 때 어떻게 머리카락을 달고 메이크업을 했는지 모르겠어. 영상 찍을 때 말고는 아무것도 안 쓰고 베이스를 깔거든요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가발을 쓰던지 모자를 쓰던지 뭐 하는데 이렇게 가발 쓰고 찍을 때마다 진짜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펀디로 두들겨서 머리카락 괜찮네요. 커버력도 나쁘지 않고 뜨는 거 없이 정말 매끈하게 잘 발려요. 보이시죠? 엄청. 그 하나의 뜸도 없이 너무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지속력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닌데? 아닌데? 나 안 잃어버렸나봐요. 잃어버렸나봐요. 바보. 또? 또 잃어버렸나? 이걸 어디다가 여기서 와.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게 로레알에서 이런 컨실러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볼까 봐요. 풀 웨어. 지금 웨어 난리가 났네. 이것도 롱래스팅 웨어. 풀 웨어.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색깔은 봉이 엄청 커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게 텍스처가 좋으면 아시죠? 그냥 이걸로 자체로도 파데를 할 수 있는? 제가 말하면서 하는 메이크업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엄청 버벅거려요 지금. 편집할 때 조금 가운데를 중심으로 살짝 노랗긴 약간 색감이 약간 노랗긴 하다. 이게 제형이 되게 잘 퍼져서 이렇게까지 점을 많이 안 찍어도 됐을 뻔했어요. 두세 개 정도만 찍어도 충분히 펴바를 수 있을 뻔했네요. 아까워라. 네, 꼼꼼하게 쓸어가면서 중앙부만 이렇게 좀 밝혀줄게요. 그리고 스펀지 남은 걸로 제가 눈두덩이에 실핏줄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조금 하고 언더 부분 음영들 불긋불긋한 이런 것들 싹 깔끔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다음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 3호 사용해줄게요. 제가 눈썹의 중요성 찍으려고 했는데 눈썹이 진짜 한 3일 만에 엄청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눈썹 없을 때 비포 애프터 딱 진짜 심했었거든요. 그냥 너무 그분이 또 그 와중에 아쉽더라고요. 이거 다 제 눈썹이에요. 진짜 빨리 자랐어요. 진짜 그냥 한번 눈썹이 좀 자랐나 싶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자랐어요. 요 에뛰드 하우스 진저 밀크티를 사용해줄게요. 브러쉬도 에뛰드 하우스네요. 이게 좀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모가 너무 빽빽하지 않은 그런 브러쉬예요. 모가 되게 길고 초반에는 이거를 코레딩으로 되게 많이 썼는데 한동안 잘 안 썼거든요. 모가 너무 길다 보니까 길이가 좀 뭐라 힘을 잘 못 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썼는데 사실 데일리로 자연스럽게 쓱쓱 쓸어주기에는 되게 좋은 브러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바퀴에 착 맞아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에어카인드 이 두 색깔을 섞어서 쉐이딩도 넣어줄게요. 저는 이 턱이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여기를 항상 엄청나게 깎아줘요. 어려 보이려고. 지난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다음 사실 경선이가 이 팔레트를 선물로 해줬어요.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쓰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당장에 구할 수가 없는 팔레트잖아요. 어쨌든 좀 시중에 빠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알려드리는 게 좋잖아요.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마이웨딩 이거를 써줄게요. 이거는 그냥 화사한 정도의 베이스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눈두덩 넓게 그냥 화사한 정도로만 살짝 깔아줄게요. 그 다음 웨이크메이크 돌체핑크 이걸로 음영을 줍니다. 이것도 색감 자체가 막 엄청 쿨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진짜 우리나라 누드샵에 그런 예쁜 쿨한 음영 컬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쉬워. 그래서 이 위에 다시 이 진저 밀크티 이 컬러를 써줄 거예요. 섞어서 이거를 눈 조금 더 가까이 해서 그냥 손가락으로 해서 한번 싹 입혀주는 느낌이 더 좋겠다. 이러니까 확실히 더 좀 더 그런 느낌이 드네. 쿨한 느낌이. 이렇게 해줍니다. 다음 삐아. 이거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쓰는 아이라이너죠? 재즈 에스. 이렇게 점막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런 짙은 고동 색깔 섀도우를 사용해주면 돼요. 점막 가까이에. 아이라인 그리드 떼주면 돼요. 아, 내가 정말 이걸 안 쓰고 싶은데 안 쓸 수가 없어. 진짜 여기는 이렇게 연보라 색깔도 있고 막 그래서 엄청 좋단 말이에요. 이 약간 라일락 컬러. 컬러 살짝 해가지고 위에 살짝 쓸어주고 그리고 요런 컬러. 이 팥죽. 팥죽인데 조금 더 포도 팥죽이에요, 얘는. 팥죽? 엄청 먹기 싫은데? 엉덩이 이렇게 해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이 아리따움 마이웨딩 있잖아요. 이걸로 애교살 부분을 조금 더 밝혀줄게요. 그 다음 립! 제가 그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촉촉한 립 같은 거 추천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었는데 쿨톤은 그런 과즙 립 같은 게 많이 없다. 탱탱한 립이 많이 없다.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찾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요거. 이게 되게 촉촉한 딱 그런 느낌의 탱글한 쿨톤 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 이 지금부터는 이제 좀 매트 타입인데요. 어반디케이의 백토크라는 그런 립입니다. 오 이거 뚜루둔둔둔 아르마니의 립 마에스트로 507번이에요. 이것도 약간 쿨쿨한 그런 느낌의 살짝 톤 다운된 쿨 립이죠. 그리고 클리오 매드매트 립 러스앤로즈라는 컬러예요. 짠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반디케이랑 디오를 섞어서 발라볼게요. 일단 어반디케이 이렇게 좀 펴서 발라주고 그리고 디올 이게 조금 더 채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안쪽에 살짝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 매드매트 립스틱 처음 나왔을 때 광고를 했었는데 블러셔에도 너무 예뻐서 한참 제가 진짜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블러셔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여기서부터 살짝 들어오듯이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가을가을 포도주 메이크업이라고 지어야 되나? 뭐라고 지어야 되지? 좀 뭐랄까 글리터 같은 거를 쓰려고 했는데 그냥 안 쓰려고요. 가을 메이크업이니까 끝났어요. 좀 아쉽네. 좀 더 가을가을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해서 쉐이딩을 살짝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씩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속눈썹은 없지만 이렇게 쿨한 가을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배경 해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왜 저러시는 거죠? 네, 새벽에 피부샵에 오신 것을 환영할게요, 먼저. 이거 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조금. 아,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 거잖아요. 딱 좋아요. 먼저 정샘물 스킨 세팅 톤업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내라고 한 거야? 아, 계속 웃고 있는 거야. 모공 프라이머를 꼭 써줘야 돼요. 아, 모공 프라이머 없다. 넘어가자. 아, 여기 있다. 없으면 안 써도 돼. 없으면 안 써도 돼? 머리 거슬려요. 내 머리 거슬린다고? 네. 지금? 아, 그래. 그럼 벗고 해도 될까요? 아, 네. 벗고 해도 되죠. 아, 벗고 해도 돼요? 네. 그러면 벗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그윽하게 카메라를 쳐다볼게요. 과연 시청자분들이 그윽하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 뻥치지 마. 디올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링건 씨처럼 모공이 약간 있으신 분들은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베이스가 살짝 a little bit 밝은 느낌이 있어서 얼굴 중앙부를 중심으로 펴발라준 다음에 외곽 부분은 잔량으로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좀 밝은 편이긴 하죠. 아니, 이 파데가 님보다 밝다고. 아, 그래요? 파데가요? 자, 이렇게만 했는데도 좀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그치, 피부 메이크업만 해도. 그리고 더 어두운 파데를 사용해가지고 코 밑에 붉은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허옇게 다 칠해버리면 그것 또한 어색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살짝 한 톤 더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코 밑에 붉은기를 가려주도록 할게요. 다크서클 만약에 가려줄 거면 진짜 좀 어두운 파데. 완전 어두워요, 얘보다는. 짠! 이렇게 베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와!